그 자료를 보시면 그 저희가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해서 한몇년 전부터 계속 크게 좀 이슈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에서 저희가 좀 연구를 몇 가지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진행한 연구들이 이런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느린 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라는 것을 개발을 했었고, 2023년도, 2022년도에 표준화를 하고, 작년에는 중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체크리스트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이 체크리스트라는 거를 개발하게 된 어떤 이유가 뭐냐면, 그 경계선 지능이라는 학생이 사실은 판별하는 과정은 지능 검사입니다. 교감 선생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지능 검사가 이제 지능 검사 결과 71에서 84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경계선 지능이다, 경계선 지능 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어떤 아이들은 크게 어려움을 못 느끼는 아이들도 있는데, 제가 여기 아래 도표를 좀 그려놨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라고 학습을 좀 힘들어하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이런 학생들 안에 사실 그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요소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요 이제 바운더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선 지능 학생이 모두 학습 지원 대상 학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중에 일부는 가정의 지원도 많이 받고 많이 연습을 하고 이러면 기초학력 미달에 걸리지 않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아이들, 사실 경계선 지능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접근이 좀 달라야 되고 다른 지원들이 필요한데, 이 학생들이 과연 얼만큼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지능 검사를 하는 건데, 뭐 아시다시피 동의도 어렵고, 사실 누가 자기의 지능을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어려움은 분명히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도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지능 검사는 아니지만 지능 검사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문항들을 관찰 체크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학생들을 마주하는 선생님들께서 요 체크리스트를 하시면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아, 이 학생은 좀 지능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근거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는 초등 도구가 완료가 됐고요. 작년에 이제 중학교 도구가 만들어졌고, 현재 표준화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조사는 전국에 있는 157개 중학교에서 실시가 되는 것인데, 이 157개 중학교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체크리스트를 처음 사용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저희가 조사하는 내용은 정확하게 경계선 지능 학생이 아니라 경계선 지능이 좀 의심되는 학생에 대한 좀 비율을 확인을 해보자. 네. 이론상으로는 뭐 경계지능이니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보면 한뭐 일반인 전체 봤을 때한 13%다. 그건 사실 이론적인 수치입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학습 지원 학생들 중에, 아, 얘가 혹시 경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첫 시작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 개요는 뭐 공문 받으셨겠지만 목적은 의심학생 현황 조사고, 응답 대상은 157개 교에 교감 선생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고, 담임 선생님 세 분이 하시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 1반이 표집되었습니다. 그 교감 선생님 어제도 연수하는데 왜 우리 학교가 표집됐냐고 이런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표집한 건 아니고요. 표집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표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집이 굉장히 엄격해야 되는 게, 뭐 손든다고 할수 있고 난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이렇게 되면 사실 이 추정치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요 정도의 규모로 표집을 진행하게 되고, 대신 표집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응답이 되어야 되고 응답률이 높아야 합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응답률이 낮으면 이 데이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연수를 거쳐서 교감 선생님께도 말씀을 상세하게 드리고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은 담임 선생님께서 체크리스트 문항에 응답을 하시는 거고요. 체크리스트는 간단합니다. 21개의 5점 리커트입니다. 그래서 한개 응답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조사 기간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공문이 이번 주에 나가면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딱 5일간에 걸쳐서 온라인 설문 링크가 열릴 거고, 여기에 접속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 링크 자체를 PC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교감 선생님들께서는 응답하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약간 이 학생을 가로로 놓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휴대폰이 돼버리면 이걸 보기가 용이하지 않으십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해서 PC 버전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사 링크는 공문에 다시 표기돼서 나갈 겁니다. 조사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전 준비부터 3단계까지 구성이 됩니다. 사전 준비는 회원 가입입니다. 이 회원 가입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아이디랑 내가 아는 숫자 4개, 비밀번호만 넣으시면 교감선생님께서 접속하시고 선생님들도 접속을 하십니다. 교감선생님과 선생님의 접속을 분리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희가 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학생의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이름, 이런 거 전혀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네반 아이들에 대해 응답하는 결과가 누군가가 와서 쉽게 본다라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허용할 수는 없는 문제여가지고 선생님이 응답하신 결과는 선생님만 볼수 있고요. 교감 선생님께서도 선생님이 응답을 했다 안 했다의 여부만 확인하실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 대한 굉장히 취약계층의 아이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노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관리 하고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1단계는 교감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 두분 다, 세 분, 총합계 네 분이시죠. 네분다 회원 가입을 하고 나면 이제 응답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요거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요 사이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접속하신 화면입니다. 들어가면은 로그인 하세요라고 창이 열리는데, 여기 보면 회원 가입 버튼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아, 제가 또 사전에 말씀드리면, 요 연수 끝나자마자 요 설명 자료는 PDF 파일로 바로 채팅창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면, 이렇게 아이디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디가 한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임 선생님들께서도 이걸 똑같은 페이지에 아이디를 가입하시는데 그냥 좀 편하게 하시려면 선생님 그냥 성함으로 가입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물론 중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태은이 두 명이면 김태은 2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꾸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데 비밀번호 네 자리 넣고 이름 넣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클릭하면요. 이메일하고 휴대폰을 입력하는 창이 열리는데 요거의 입력은 뭐냐면 이메일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자료를 보내드리기 위함이고 휴대폰은 저희가 소정의 쿠폰이 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쿠폰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내 로그인 이름과 비번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학교 조회창에다가 학교 명을 칩니다. 대지 중학교 이렇게 치고 나서 조회 버튼을 누르면 요 밑에 한 개의 학교가 조회되었습니다. 이 학교가 맞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라고 뜹니다. 즉 157개 학교 명단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157개 학교 선생님들만 이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유형에 관리자 클릭하시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의 교감 선생님께서 이것만 입력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보면은 학교 정보가 있습니다. 학교 정보는 교감 선생님이 계신 학교에 1학년이 총몇 학급이고 전체 학생이 몇 명인지 2학년이 몇 학급 몇 명인지. 근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표집이고 이 데이터가 157개가 이제 한국의 중학교를 대표하는 거가 되고 그걸로 전체를 추정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모수가 얼마큼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가 응답 학급 정보입니다. 즉, 1학년에 일반 선생님이 지정이 되셨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디로 가입을 하면 요 칸에 보시면 담임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선택하세요를 클릭하면 해당 학교 선생님 세 분께서 누구누구누구가 가입했다가 뜹니다. 근데 아, 요 반이 일반 1학년 선생님이지 배치, 2학년 선생님 배치 이렇게 배치하시고 그 반이 1반인지 2반인지 3반인지 일반이라고 지정하였는데 예를 들면 9월 달에 담임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아이들을 모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 체크리스트 응답이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반으로 교체해서 진행해 주세요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 이름을 1반 혹은 다른 반 정하시고 1학년에 그 응답하는 반에 그 학생 수
예를 들면 학급 당학생 수가 20명이다, 18명이다, 25명이다. 요 숫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에 오류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오류가 없는 걸 확인하시고 담임 선생님께 그반몇명 맞죠도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하기를 딱 누르면 그 다음에 여기 확정하기라는 버튼이 뜹니다. 저장하기까지 하시면 확정을 딱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께서 응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께서 이걸 확정을 안 해주시면 선생님이 들어가면 아직 확정 전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23일에 사이트가 딱 올려지면 먼저 들어가셔서 가입하시고 선생님들 가입하도록 하고 요걸 배정해 주시는 게 교감 선생님 이제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요, 2단계는 여기 이제 담임 교사가 응답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시는 겁니다. 요 페이지는 선생님들이 보시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그냥 넣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교감 선생님께서 1학년 1반이 21명이다라고 여기 21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선생님 응답 페이지에 여기가 21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한 칸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름을 넣었는데요. 번호와 이름을 넣었는데 실명을 안 넣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헷갈리니까 뭐 김태은 해놓고 마지막에 저장할 때는 뭐 김태하고 은 지워도 되고 아니면 내가 알기 쉬운 별명을 넣어도 됩니다. 실명을 수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뭐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여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뭐 이런 걸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건은 제가 매일 오후에 담임 선생님 연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관리자분께서는 요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단계가 이제 선생님들이 완료 버튼이 그 3분이 다 응답을 완료하면 그 교감 선생님이 로그인 딱 하시면 창에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 1학년은 미완료, 2학년 미완료, 3학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선생님이 다 응답을 했다라고 되면 또 여기에 제출하기 버튼이 딱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출하기. 이걸 눌러주시면 모든 설문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좀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굉장히 민감한 자료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세 분의 선생님께 좀잘 안내해 주시고 응답을 끝까지 완료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구성을 했습니다.